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 컨텐츠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 컨텐츠를 촬영을 하고 있지만 영상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방송 저작권이라는 문제가 참 그래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한번 테스트 삼아 제가 이 영상을 업로드를 해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제가 작년에는 막 데이팝 시대 같은 대만의 이제 힙합 서바이벌 컴피티션 TV쇼 같은 것들을 이제 리액션 비디오를 몇 개를 했었죠. 그래서 뭐 BGA 락이라든가 이런 래퍼들도 알게 됐고, 되게 멋있는 래퍼들이 대만에도 많다는 걸 알게 됐고, 대만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의 쇼미더머니와 같은 힙합을 주제로 다루는 이제 TV쇼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아시아 전체가, 뭐 대만도 그렇겠지만 뭐 베트남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뭔가 이런 힙합을 관련된 뭔가 이런 계속 컨텐츠들이 계속 나오면서 뭔가 아시아 힙합이 좀 뭔가 붐업되는 그런 느낌들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이제 그로부터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데이팝 시대 2가 온웨어가 되었죠. 몇몇 구독자분들이 데이팝 시대 2 리액션 비디오를 할 생각이 없냐는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방송 콘텐츠를 가지고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거라서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 한계를 극복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가지고, 아 이거를 찍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게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나 찍고 싶죠. 그러면 데이팝 시대 2를 다룰 때 누구의 콘텐츠부터 먼저 한번 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60초 드래프트 코너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조회수도 굉장히 가장 많이 나온 참가자이자 제 눈을 시선을 확 잡아끄는 래퍼가 있었습니다. 린지에신이라는 여성 래퍼의 60초 드래프트를 볼 거예요. 린지에신, 이분 유튜브에 좀 검색을 해보니까 아이돌 그룹의 래퍼 역할을 하고 있는 분으로 보여집니다. AKB48 타이페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멤버분이신 것 같아요. 아이돌 가수가 해파 컴피티션 TV쇼에 출연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리스크가 있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리스크가 있는 일이지만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면 더 많은 인기와 인정을 받죠. 한국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이돌 그룹 출신의 래퍼라는 것은 한국에서는 처음에는 이미지가 좋지가 않았어요. 일단은 랩에 대한 비중이, 그러니까 이 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들이 랩을 엄청나게 잘하는 래퍼들도 있지만 상당 부분의 랩 스킬이 좀 부족한 래퍼들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힙합의 어떤 바운드 안에 들어와 있는 래퍼들의 시선에서는 좀 안 이꼽게 보는 시선이 있었고, 제가 왜 자꾸 힙합의 영역으로 넘어오지? 라는 생각에 경계심을 표하기도 했었단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아이돌 그룹 출신의 래퍼들이 실력을 굉장히 연마를 하면서부터는 인식이 확 달라지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 지코라든가 마이노라든가 이런 래퍼들 보면 웬만한 래퍼들보다 훨씬 잘하고 랩 스킬이 쩝니다. 그래서 이 래퍼의 영상이 조회수가 굉장히 많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래퍼에 대한 지지를 많이 보내고 있는 것도 저는 봤습니다. 저도 60초 드래프트 하시는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볼게요. 가사야 뭐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전반적인 바이브와 랩 플로우만큼은 저도 이해를 잘 할 자신이 있다는 거. 린지의 신이라는 이 친구의 60초 드래프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웃음) 굉장히 작고 귀여운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갖고 있는 전 잠재력이 기대가 돼요.
가사를 이해하지 못해요. 제가 하나 느낀 거, 퍼포먼스 할 때 자신감이 붙어 있다는 거. 저는 그게 좀 놀랐고, 그리고 목소리가 되게 소녀 같고 부드러우니까 그거를 장점으로 살려서 되게 좀 유연한 랩 플로우를 이렇게 잘 짜오신 것 같아요. 제가 들었을 때는 그렇거든요. 저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벌스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괜찮은데? 약간 뭐 분위기나 어떤 이런 느낌들이 한국 여성 래퍼 중에 약간 제키와이 같은 그런 바이브들도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잘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랩을 못한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제스처, 뭐 움직임, 퍼포먼스 하는 여러 가지 전반들이 꽤나 숙련돼 보였어요. 사실 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들에 대해서 제가 이거 하나만큼은 되게 멋있다고 보는 게, 보통 힙합의 영역에서 활동을 해온 래퍼들보다 더 크고 더 웅장한 무대에 많이 서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경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퍼포먼스에 드러나요. 사실 아이돌 그룹은 엄청나게 많은 관중들 앞에서 퍼포먼스를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 이 데이팝 시대에서 드래프트 60초에서 보여주는 어떤 이런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낯선 곳은 아니라고 느껴지거든요. 익숙한 곳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신의 기량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긴장감도 없고, 그리고 뭔가 이 퍼포먼스를 위해서 굉장히 잘 준비됐다는 느낌도 많이 보여줬고요. 부드럽지만 뭔가 강한 느낌들을 이 친구의 랩에서 저는 느끼거든요. 물론 모르겠습니다. 현지의 평가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 랩이 별로는 아닌데?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 생각보다 이 래퍼의 분위기, 이 래퍼는 되게 강해 보이는 느낌들이 많이 들었다는 거. 그리고 가녀린 목소리를 오히려 장점으로 승화한 랩 플로우를 짜왔다는 거. 전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빡세게 공격적인 목소리로 랩하는 것도 이런 퍼포먼스에서 깊은 인상을 남기게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런 랩 플로우, 부드럽고 칠한 이런 랩 플로우로도 사람들한테 인상을 각인시킬 수 있다는 거를 이 친구는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